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국으로 치닫던 국회가 어제 마지막 순간에 여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미디어 관련 법을 상임위에 직권 상정한 때부터 국회에서 벌어진 풍경은 신의의 바탕을 둔 협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긴박했지만 씁쓸하기도 했던 국회의 5박 6일을 취재했습니다. 부신자들 안 들어. 아니 왜 경위들이 이렇게 많이 여러 사람 부신자들 안 들어. 위원장님은 그냥 못 다니세요? 이 경위들 경호 받고 다니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2월 25일 국회 문방위에서 전체 회의가 열렸다. 전혀 지금 민주당이 입장을 한 가지도 물러서잖아요.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한 법을 전부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행정실 의안 전부 해보고. 위원장의 갑작스런 미디어 관련법 상정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급히 제지에 나섰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야 의원들이 얽히면서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미디어 관련법 22개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고 고은길 문방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급히 회의실을 떠났다. 사내를 선포해야지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눈앞에서 기습 상정 순간을 지켜본 야당 의원들은 망연자실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근데 전혀 모르셨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이렇게. 네, 아니 단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분 전에만 해도 셋이 앉아서 얘기할 때 자기네들은 미디어법 처리할 생각 하나도 없다. 딴 법만이라도 올리자 이러한 얘기였었거든요. 제가 사실 참 유감이 많습니다만은 참겠습니다. 원활한 의원의 운영을 위해서 오늘 우왕정심하는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서부 활극의 총재비들이 결투를 하더라도 목숨을 건 결투지만 등 뒤에다 총을 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래도 심의가 있어야죠. 최소한 협상 중에 날치기 통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정치적 심의와 인간적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심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심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할 의지가 있었고 상식의 눈으로 보면 어제 아니면 끝나는데 한나라당이 안 할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할 경우에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가 예상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비밀에 붙이고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보이는 것이고 뭐 배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야당은 이번 직권 상정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니 상정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안 했으니까 상정이 아니죠. 대개 보세요. 1부터 14항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추가해서 추가 상정을 하려면 먼저 여기에 의사일정 15항 뭐로부터 뭐 이제 22개라면 36항까지로 무슨 법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추가한 다음에 상정을 하는 것이지 그 추가라는 저 말도 하나도 없이 상정한다고. 뭘 상정한지도 모르는 목적물도 없는데 상정을 한다고 상정이 되나요? 25일 문방위 전체 회의는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14개 법안 처리를 위한 자리. 미디어 관련법 논의는 처음부터 의사 일정에 없었다는 것이다. 방망이 두드는 게 아무 때나 두들 수 있지 뭐. 안 쳐도 돼. 아니 방망이 두드는 거야 뭐. 상정합니다라는 그런 선언은 없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이 그 민주당에 와서 이 속기록에 이렇게 상정했다고 나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것이 어디에 녹음돼 있는지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회 방송에 녹음이 돼 있다. 그래서 그 국회 방송에 녹음되는 것을 풀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다. 그렇게 확인을 자기가 직접 그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저희가 이걸 다시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미디어법 등 22개를 정도까지 정상적으로 들리고 그 다음에는 웅웅거리면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 임의대로 이거를 22개 법안을 상정합니다라고 이렇게 녹음이 돼 있다고 거짓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속기록 조작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방위원회 제출된 법안 중에서는 미디어법이라는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령법을 상정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미디어법이 어디 있어? 여기 공식 명칭이 미디어법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 각 언론에 저 방송에 다 지금 직권상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직권상정 된 겁니다. 직권상정 실패. 자. 19일 날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19일 전체 회의에서 했다는 것이다. 장황하게 낭독하지 않더라도 미디어법 22개 법안에 대해서 뭐 상정을 하겠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너무 그 이해를 못해가지고 무슨 법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명백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민주당은 이번 직권 상정을 날치기라 주장하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선택해야 한다. 또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 복권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민주당은 언론학법 날치 상정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반면 한나라당은 고무돼 있었다. 두 달 넘게 끌어온 최대 쟁점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어제 문방위에서 미디어법 상정은 불가피했어. 우리 중점 추진 법안 처리에 있어서 진일보를 한 날이었습니다. 국회의 질서 유지권이 발동되고 야당과 국회 경위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지난 1차 입법 전쟁의 원인도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이었다. 당시 야당은 충분한 대화와 논의 없이 직권을 이용해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까지 점거했었다. 이번에 문방위 상정된 미디어 관련 법안은 크게 6종류. 이 중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대 쟁점 법안은 일명 신문법과 방송법으로 조선, 중앙, 동아와 같은 거대 신문과 대기업에 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신문과 재벌은 방송 지분을 지상파는 20%, 종합편성과 보도 채널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다. 20% 신문사가 두 개만 결합하면 4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무리 큰 방송사라도 40%만 쥐면 운영권을 쥐는 거죠. 특정 기업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에게 언론사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신문과 재벌의 방송 참여로 방송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도 정부 여당의 논리다. 우리나라 방송 산업의 일자리가 키스디의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수천 개 이상이 늘었어야 돼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방송산업은 매출 규모가 조금씩 커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실제 방송산업의 일자리 수는 2000개 이상이 줄었습니다. 매출 규모는 커지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재벌의 그 20% 참여 조항을 아예 빼버릴 수도 있다. 재벌이 방송에 참여한 일이 없도록 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방송 참여 가능성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신문의 방송 겸용에 대한 입장은 종전과 같이 고수했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의도가 어떤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어떤 여론 지배력에 더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신문과 재벌의 방송 참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억압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청계천 공사할 때도 굉장히 교통이 불편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잖아요. 내나 뭐 어차피 조금 조금씩 바뀌는 거는 좋은 거죠. 한나라당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신문사 출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조중동이, 흔히 말하는 조중동 출신들이 뭐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진통 끝에 여야가 손을 잡았다. 법안의 쟁점들은 그대로인 채 100일간의 논의 시간만이 새롭게 주어졌다. 네, 유현 PD. 이번 국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직권 상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쟁점 법안을 직권 상정한다. 이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죠? 네, 많습니다. 직권 상정이란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직권 상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수당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당 간의 대화와 합의는 사라지게 되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오후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미디어 관련법 중 두 개는 이번 국회에서, 신문방송법 등 최대 쟁점 법안 넷은 100일간 논의 후 6월에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는 됐지만 양당의 분위기는 상반됐다. 민주당 측에서는 정말 상공분조와 다른 게 없는데 너무 이중 삼중 죽이려고 하지 말아달라. 예, 굴욕적으로 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의원총회를 마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집결했다. 자, 조 의원한테 김용호 의장께서 중요 법안을 직권 상정할 때까지 연자령성을 합니다. 직권 상정할 때까지. 당 대표가 야당과 협상을 하고 있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직권 상정을 대비하고 있었다. 직권 상정으로 결정될 경우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전날 야당이 같은 장소에서 규탄 대회를 했을 때 한나라당은 이렇게 논평했다. 국회에서 데모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규탄 대회 직후부터 국회 사무처는 야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자 야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의 항의가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고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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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회 한나라당! 민주당은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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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가본 의원은 허리 부상을 당했다. 같은 시각 국회 기빈 식당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상 테이블이 꾸려졌다. 신곡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부르는 노래, 듣는 노래가 나와가지고는. 그러나 역시 그 칼자루는 한나라당이 쥐고 있으니까. 본회의 일정을 하루 남겨둔 그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오후 3시와 6시, 그리고 9시, 세 차례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아직도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 김형호 국회의장이 달려왔다. 밤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모였다. 국회의장은 미디어 관련법의 선별 처리를 중지안으로 내놨고 처리 시안과 방법을 놓고 3시간여 토론이 이어졌다. 아니 나를 빼고 다 여기 모았다고. 다 듣고선 아무 얘기 안 했으면 합의한 거지. 아 합의가 아니라 의견을 모았지. 의견도 아니야.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잠정 합의문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주할 고주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처리될 게 별로 없더라. 아 그래요? 사회견법은 당연히 다음 날 오전 마지막 협상을 갖기로 했다. 3월 2일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있는 날 본회의장 앞은 여전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오전 협상을 취소했다. 오늘은 협상 안 합니다. 이제 협상할 수 있는 화살은 다 쏘아버렸습니다. 하나도 관역에 안 맞았습니다. 의원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안 보이는 의원님 계시면 다시 연락해서 전부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한가람이 납니다. 흩어졌던 의원들이 모여들었다. 직권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농성장을 방문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그 시기를 이렇게 결정 못 박는 거 저는 그 정도는 야당이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도 정하지 않고 무한정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김형옥 국회의장 역시 여야 간 중재에서 손을 떼고 방송법을 비롯한 15개 쟁점 법안의 심사 기일을 오후 3시로 못 박았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려는 야당 사람들과 이를 막는 경위들 간의 몸싸움이 이어졌다. 직권 상정에 준비 작업을 공식화했습니다. 의장의 중재안만 믿고 손을 놓고 있었던 민주당은 급히 양보안을 제시했다. 직권 상정만은 막아보겠다는 의지였다. 민주당은 언론관계법 처리와 관련해 김용호 국회의장에게 한나라당의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회의를 20여 분 앞두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한나라당이 협상 테이블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갈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정성의 각오로 지금 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일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당의 비장의 카드는 직권 상정이었다. 거대 신문들도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분위기를 몰아가는 데 한몫했다. 자기 환상과 자기 도취에 젖어서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행세를 한다면 정말로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대통령이 주문하고 형님이 독려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하수인이 되어버렸는데 그 하수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여야 간의 대립이 있을 때마다 최후의 보루는 늘 국회의장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직권상정이었다. 직권상정이라는 것이 특정 정파의 자신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이 돼버린다면 거기에 더 이상 무슨 토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다수파의 그 입장이 모든 법의안을 전부 직권상정해버리면 그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그 일당 독재나 마찬가지죠. 네.
네, 여야가 합의를 함으로써 파국을 넘어서긴 했는데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보자면 앞으로 어떻게 돼갈 전망입니까? 네, 합의된 것은 100일이라는 시간뿐입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충돌과 파행이 있었는데요. 합의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단순한 여론수렴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논의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기구가 이름뿐인 기구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은 민주주의라는 건물을 떠받치는 초석입니다. 언론과 관련한 제도를 변경하는 일은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100일, 실속 있고 내실 있는 토론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필리핀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설립한 수빅조선소에서 필리핀 노동자가 19명이나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수빅조선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수빅시에서 만난 루키나리오 씨. 어려운 형편에 11명의 자녀를 두었다. 장남 레이난 루키나리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다. 동생들의 학비 때문이었다. 그 든든했던 장남이 2007년 12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한진중공업 수빅만 조선소에서 일했었다. 그녀는 한국인 직원 탓에 아들이 죽었다고 했다. 아들은 트럭을 타고 가다가 추락사했다. 트럭에는 철강 파이프가 실려 있었고 아들은 그 위에 앉아 있었다. 트럭이 모퉁이를 돌면서 철강 파이프가 쏟아졌다. 아들 루키나리오도 함께 추락했고 철강 파이프가 아들을 덮쳤다. 당시 루키나리오의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동료를 만났다. Hindi na niya trabaho yun. Tinawag pa siya ng Koreano. Pinaghawak siya ng bakal. Dahil ikinarga yung bakal daw na yun sa truck. Walang tali magkabila. Yung anak ko pinaupo sa gitna. Bakit? Tali ba yung anak ko? 필리핀 수빅만에 위치한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2006년 5월에 착공해 2007년 12월 1단계 공사가 완공됐다. 70만 평 규모의 수빅조선소는 필리핀 최대 규모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한진중공업의 핵심 전략이다. 그런데 2006년 착공 이일에 만 3년 동안 수빅조선소에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 들어서만도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수빅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1월 사망한 아다무스의 가족을 만나봤다. 2008년 1월 16일 조선소 내 가스 폭발 화재로 사망한 아다무스. 산소 탱크가 화근이었다. 용접을 하던 아다무스 부근에 있던 산소 탱크에서 산소가 새 나온 것이 화재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취업 나가는 것이 생전의 꿈이었다는 아다무스.
아들을 잃은 뒤 어머니도 곧 세상을 떠났다.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산재 사망에 급기야 필리핀 의회가 나섰다. Unfortunately, the number of accidents is too high that even it got the attention of the Philippine Senate. No employer has ever got the attention of the Congress of the Philippines. 지난 2월 24일 필리핀 상원의 청문회장을 찾았다. 필리핀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Repeat after me. I state your name. 1월 28일 필리핀 상원이 조사에 착수한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청문회다. The whole truth. Resolution number 807 to conduct an inquiry in aid of legislation on the alarming number of reported cases of deaths of Filipino workers. Mr. Shim, I'm sure you're aware of the deaths that have occurred in the accidents in Subic. Yes, ma'am. For industries such as this, to look into 19건의 산재 사망 사고의 경위, 조선소 내 응급의료 체계와 보상 문제 등에 관해 의원들의 질문이 날카롭게 이어졌다. Whether the number is high or not, it is our job as policymakers to work with this situation, in this case, the ship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to protect the workers. And that is why we conduct these investigations. 이날 청문회엔 수빅 조선소 노동자였던 몰리나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Other assistance can you provide this poor fellow? Because I heard, because he testified right now, you will not give him any more assistance. Is that true? I don't think it is true, sir. 몰리나를 만나보기로 했다. 20살의 몰리나는 지난해 11월 사고로 한쪽 발을 잃었다. 사고를 당하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는 떼어낸 한쪽 발만 고향에 보내 묻어달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점심시간, 자재가 쌓여있는 곳에서 낮잠을 잔 것이 화근이었다. 철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몰리나의 다리를 덮쳤다. 발은 절단해야 했다.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잠을 잤던 것일까? 더구나 수빅 조선소 내에는 휴게소가 마련돼 있다. Kasi po kung pupunta po kami doon, eh wala na po kaming oras na magpahinga kasi pupunta pa kami din siguro. Mga 12:30 po kami matatapos na kumain, punta kami doon. Tapos babalik, eh baka malit po kami sa alaunang pasok namin. Hindi po, wala pong nakalagay na kahit na anumang danger sign, wala lahat. Basta magmula nung araw na pumasok po ako doon, doon na talaga. Kami lahat, lahat, hindi lang ako, kami, marami kami. 사고 직후 수빅 조선소 내 의료센터에 이송됐던 몰리나는 그러나 응급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3명 nurse 랑 보이는 돈. 용 3명 nurse 나 natatakot pang tanggalin yung safety shoes ko. Yung nagtanggal pa yung DVD ko. Wala pong doktor ng araw na yun, wala kasi. Noong Chonmun Pionosan은 한진 중공업 측이 필리핀의 노동 관련 조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경우 근로자 100명당 치료 침상 1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응급병원, 부속병원, 치과병원에 풀타임 간호사 및 의사, 치과의사들이 있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1만 6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수빅 조선소의 의료센터에는 침상이 8개뿐이다. 또한 여의도 크기와 맞먹는 70만 평의 수빅 조선소의 의료센터는 한 곳뿐이었다. If you do a business for profit, you should take care also of the health and safety of your employees. It is not simply that you finish with the operation and get profit and you don't care about the safety of these people. These are lives. These are lives. 한국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조아라 고향을 떠났던 아들. 돈을 벌어 꼭 대학에 가겠다는 아들은 취업 4개월 만에 한쪽 발만 잃고 말았다.
bagsak lahat ang pangarap niya eh. Kasi yun lang ang pag-asa sana niya na matupad sana yung pangarap niya na makapagtapos ng pag-aaral. Tapos sa ganung nangyari sa situation niya po, hindi na po siya mahahire sa trabaho na mas maganda-ganda. Aywan ko lang po kung tatanggapin pa po siya ng Hanjin.의족을 마련해주겠다던 한진 측에서는 연락이 없다고 했다. 병원 치료비 외엔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수빅조선소 첫 출근 날 커다란 배에 매료되었었다는 몰리나. 그러나 그 황홀함은 채 한 달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CR 랑 po sandali. Halimbawa, yung kasama ko po nag-CR lang sandali. Tapos nung nakita ng kuwan namin, ng Korean foreman namin, nakita niya po na kuwan, hindi pa parating na po. Akala niya po nagtatambay lang. Hinila niya po ganun, tapos ginan ito. Tapos yung tsaka tinulak. So, sinabi niya na, ba't ka nagtatambay sa oras ng trabaho? Ganun po. Gusto nila yung mabilis na trabaho. Bakit ka tuloy nagtrabaho? Hindi ka nag-resign? Kasi po, wala po din. Kung aalis po ako dun, balik na naman sa dati, standby. Tapos, iniisip ko po yung mga kapatid ko maliliit. Gusto ko po silang tulungan. Ne, 유성원 PD. 조선소 그러면은 위험한 작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항상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백에 있는 한진 중공업의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용접을 하던 노동자 옆에 산소 탱크가 열린 채로 그대로 방치되었다거나 그리고 로프로 묶지 않고 철강을 트럭 뒷칸에 실은 채로 노동자를 뒷칸에 태운 채로 운행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진 수백조선소의 안전관리가 너무도 소홀했다는 비난을 명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에 사망한 노동자 수가 19명이다. 결코 적은 수는 아닌데요. 결국 필리핀 정치권에서까지 나서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승승장구하던 한진 중공업에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필리핀에서 한진 중공업은 아로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길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대통령과 그리고 그 대통령의 비판적인 의원들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진 수빅조선소 인근의 올롱가포시. 수백만의 한진중공업이 진출한 뒤 이곳은 한진시라고도 불린다. 한진 수빅조선소에 취업한 필리핀 전역의 노동자들이 올롱가포시로 몰려들었다. 수빅만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 가운데 고용인원이 최대 규모인 한진수빅조선소에는 2, 3년 내 3만여 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될 것이다. 마라민 트라바옹 일하갑 년 sa mga tambay, sa mga jobless, lahat sila nag-training para makuha bilang welder. Hanjin, malaking bagay din kasi yung mga trainee may mga allowance sila kasi. 한진 중공업은 필리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수빅만에 입성했다. 한진 수빅조선소에서 처음 건조된 선박의 명명식에 이례적으로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했다. 한진 중공업에 대한 아로요 대통령의 직접 지원은 전폭적이었다. Congratulations to Hanjin for this milestone achievement in shipbuilding. In fact, there was a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 2 years ago, requesting all government agencies to assist in whatever way Hanjin, specifically Hanjin. 2006년 2월 28일, 한진 중공업은 수빅 자유경제구역청과 70만 평 규모의 조선소 건립을 위한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필리핀 대통령 관저에서 아로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계약이 체결됐다. 한진 중공업에 대한 혜택은 파격적이었다. They have a preferential tax rate. Hanjin pays 5% of their adjusted gross income, which is lower compared to other areas of the Philippines outside of the Freeport zone. Also, they can bring in their raw materials and capital duty free in their shipyard. And they don't pay any other taxes aside from that 5% gross income tax. There is no real property tax and they are not charged VAT
for their transactions inside the Freeport area. 최근 필리핀 상원이 산재 사고 진상 조사에 착수한 직후 필리핀 정부의 고위 공직자는 의회에 진상 조사를 천천히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한진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에스트라다 의원은 현 정부의 비판적인 인물이다. 이런 점 때문에 필리핀 현지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필리핀 내 정치 게임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튼 국내 9대 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유라고 사망 사고유라고 저희 수빅 조선소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유라고 비교해봤을 때 저희 수빅 조선소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율이 결코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한진 중공업의 국내 조선소인 영도 조선소. 그렇다면 최근 이 영도 조선소의 산재 사망 사고는 몇 건이었을까? 08년도에 일단 지게차로 인한 협착 사고 한 건 일어났습니다. 예. 그 전에 2007년 같은 경우.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사망 사고가 한 건 일어. 그는 이제 배 높이에서 추락사로. 예. 그 한 20m 넘죠. 예. 추락사로 한 건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5천여 명인 영도 조선소의 사망 사고가 3년간 두 건. 그러나 필리핀 수빅 조선소는 19건이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사고가 일어났으면은 예. 안전 자체가 미비하다고 볼 수 없는 게 미비하다고가 아니라 예. 안전에 대한 불모지라고 볼 수 있죠. 한진 수빅만 조선소와 같은 수빅 경제 자유 구역에 위치한 싱가포르 기업 수빅 쉼야드. 수빅 쉼야드의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한진 수빅 조선소와 비교되고 있다. 한진 수빅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수빅 쉼야드로 옮긴 노동자를 만나볼 수 있었다. 그래서 니가 pwede umakyat ng barko na wala kang safety belt, wala kang goggles, marami silang hinahanap sa'yo. Pag wala ka nun, hindi ka pwede umakyat. Sa amin, wala namang ganun, wala kami safety belt. Kahit na wala kang goggles, pwede. Basta, kasi sa amin, takot yung mga ano, yung mga safety. Meron din po kaso mas ang napaka-unti po nung safety nila doon. Hindi katulad dito. Halos lahat kahit saan ka pumunta dito na bahagi ng ng lugar sa yarda. May makikita ka pong safety hindi katulad doon. Bihira mo pa makita yung mga safety. 한진 수빅 조선소 1단계 건설이 완료된 직후인 2008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14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8천여 명이었던 노동자가 1만 6천여 명까지 늘었고 세계 조선소 최초로 24시간 가동되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야, 새끼야, 엄마. 아, 시끄럽다. 너 드라이. 빨리. Yes, it's very quick. Construction, their construction activities are conducte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Since they've been able to build the shipyard in 3 years and deliver ships in less than 2 years, we feel that equal attention and importance should be given to this aspect because ultimately the productivity and the staying power of the shipyard will depend on its workers. 지난 2월 24일 상원 청문회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한진 수빅 조선소 내 산재 부상자들의 숫자도 드러났다. How come former Vice Governor Lakbain has statistics that there were already 4,000 workers who met an accident in Hanjin shipyard? Am I correct, Vice Governor? And that's according to the report of SBMA. Report of SBMA we heard last time. What can you say about Hanjin's commitment to safety? You don't have an accredited safety practitioner. Apparently, I don't know this for a fact, but it appears that the pay that you are given the basic safety office is lower. It appears that you have not gone out of your way to hire this accredited safety practitioner. No. Please, madam. Hanjin is not that kind of mean company who is reluctant to pay that kind of money. We are going to hire him in a matter of time, maybe within this week or next week, madam. 상원에서 제기된 상원 공청회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성실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조선소는 국내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현지법도 성실히 준수해 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더욱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강조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Yes. Ito yung ginagamit niya dati nung service niya sa Hanjin. Nung pumapasok si Sanjin, nag-work si Sanjin. 3년 전 봄, 멘도사 가족은 이 오토바이와 함께 수비구로 이사를 왔었다. 한국에서 온 대기업 한진 조선소에 취직한 아빠를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0일 남편은 죽었고 가족들의 꿈도 깨졌다. 그날 출근하던 남편을 아내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바랑 이방 아니 냐 kasi ang lambing niya sa akin. Tapos pala lagi siya nakatawa sa akin. Tapos tinanong ko siya. Yung dapat paalis na siya papuntang trabaho na pero bumalik siya. Naupo pa siya diyan, no. Tapos tinatanong ko, bakit? Sabi niya, wala. Sabi niya, maaga pa naman. Parang ayaw niyang umalis. Tapos nung lumabas siya, tumingin pa siya sa akin bago siya umalis. Sabi niya, parang pakiramdam ko talagang ayaw niyang umalis. Gusto niya dito lang siya sa bahay. Pero tinatanong ko siya kung bakit. Wala naman daw. Parang may pagkaiba siya na parang malungkot siya ganun. Sometimes coffee. 남편은 한국인 직원이 몰던 트럭을 탔다. 트럭은 쌓아놓은 자재와 충돌했다. 머리를 다친 남편은 사망했다. 남편은 원래 목수였다. 수빅 조선소에 취직하면 내 아이 공부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며 좋아했었다. 미안, 뭔가 와라 빈탄 아이안. 또 그래서 냐, 나겐 냐 낭 빈탄아 딘, 그래서 와라 빈탄아. 예쁜 2층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도 했었다. 모든 꿈을 앗아가버린 남편의 사고. 한진 측은 남편의 장례식장에 보상금을 들고 왔었다고 한다. 인할록 nila ako nung yung 15,000 na para daw pang gastos ko sa araw-araw pero hindi ko bakit ganun? Dapat sinabi kung pang gastos 'yon, dapat wala na akong kailangang pirmahan pang papel. Meron silang pinapipirmahan sa akin. Pero hindi ko tinanggap yun. Binalik ko sa kanila. Hindi ko tinanggap yun. Kasi may kutub ako na ano, may anong, ang ano ko, pakiramdam ko. Pag pinirmahan ko yung papel na yun, yung tas binigay nila sa akin yung 15,000, alam ko yun na ang parang pinakabayad nila sa pagkaano ng asawa ko. Pero hindi ko tinanggap yun. Hindi ganun kahalaga ang asawa ko. 한진 측이 제시한 15,000 페소는 우리 돈으로 50여만 원. 남편의 두 달치 월급이었다. 주위의 도움으로 소송을 하려 하자 한진 측에선 20만 페소를 주었다고 한다. 그 araw na natanggap po siya sa trabaho, masaya-masaya po siya. Tapos nag-ano po kami, pinamerienda po niya kami sa, habang nagkikwentuhan, saya po kami. And anong hiningi mo sa kanya? Cellphone po. Cellphone. 첫 월급을 탄 아빠는 딸과의 약속을 지켰다. 휴대전화 하나로 남은 아빠. 딸은 그 휴대전화 속에 아빠의 사진을 넣어두었다. 이거 po yung huling regalo ng inikap ko na namatay po siya bago po siya mamatay. 수빅 한진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죽은 남편을 묻은 뒤 아내는 그 조선소를 찾아갔다. 남편도 다른 노동자들도 거기서 죽었다. 그러나 한진 측의 간청에 그곳에 취직했다. 혼자 남은 아내에겐 일이 필요했다. Para hindi niya na maano na hindi namin siya palagi naalala. Kaya pumupunta kami rito. Kasi hindi kami sanay nang wala siya. Maging masaya na siya sa taas. Huwag niya kaming ano, huwag niya kaming intindihin para na alagaan ko namang mabuti yung mga anak namin. Tsaka hindi ko sila pababayaan. Salamat sa sanday na alam mo pa sa amin ang namgyojin aidereul wiyeseo-rado. Mendoza buin-eun
조선소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필리핀 의회에서 한진 수빅 조선소에 대한 청문회가 한창이던 2월 말. 우리는 조선소 노동자 6명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봤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모두 출근 준비로 바빴다. So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to go to work? 5 o'clock. Yes, 모두들 적은 월급을 쪼개 집세를 내고 고향의 가족들에게 돈을 부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의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조선소의 안전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어봤다. 바고 kayo magtrabaho, may mga safety precautions ba na tinuturo sa inyo? May pagka nag-exercise ba kayo o may mga bago kayo gumawa, hindi ba kayo pinapaalalahanan ng mga manager nyo na tungkol sa safety? Man 6천여 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은 그날 아침에도 한진 수빅 조선소로 출근했다. 네. 한진 중공업에 대한 필리핀 의회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죠.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몇몇 상원 의원들은 수백조선소의 산업 안전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수출의 약 7%를 담당하는 한진 중공업에게 그런 조치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재 중 청문회에 나온 한진 측의 대표들이 여러 번 완벽한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이 부디 지켜지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모든 사업장의 제일 가는 수칙입니다. 한진중공업이 이 수칙을 소홀히 했다면 그곳이 어떤 나라든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부가 희든 검든 잘 살든 못 살든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